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 이제 성탄의 계절이지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하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이다. 여러분 성탄의 아주 중요한 그 의미는 신과 인간의 접촉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순간이죠. 역사가 확 그냥 달라져 버리죠. BC와 AD로 나눠지는 굉장히 중요한 신적 개입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일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질적인 존재와의 만남, 낯선 만남들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난다.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탄에 대한 묘사가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기로 오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관심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로 금세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딸아이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녁 같이 먹게 나와라 해놓고는 제가 가운을 입고 목사련이 하면서 만나면 애들이 기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 만나는 거죠. 제 아내를 제가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 가운 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담임 목사를 감히 막 이렇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저는 그냥 아내 앞에서 한 초라한 남편에 불과합니다. 그냥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그냥 체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지 담임 목사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제 아내를 만날 때는 그냥 남자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러 오시느냐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관계 설정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성탄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왜 아기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데 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이 성탄의 의미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뭐를 본다고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그랬을 때 왜 아기가 표적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기라는 거예요. 아기로 오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소개한 아기 왜 이 아기로 오셨을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을 대면하는 두려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을 대면하는 두려움. 여러분 인간은 신적인 현존 앞에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20세기 노르웨이의 위대한 화가인 에르바르트 뭉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뭉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숨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릴 것이다. 근데 뭉크의 그림 속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감의 모습이었죠. 그 왜 그랬을까? 뭉크의 그림을 보면 느껴지죠. 뭉크는 5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15살 때죠. 10년 후에 어머니처럼 의지했던 누나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가정에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가득해 있었고 그의 그림 속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묘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이미 죽었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 죽음의 그림자와 두려움은 그 그림 속에 비쳐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그리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가 81세까지 살았는데 81살을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은 이게 어떤 만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살아있는 인간을 그리기를 원했지만 그 인간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필멸의 존재들, 배신하고 떠나가서 외롭고 소외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규. 그래서 문크는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인간을 피해 다녔던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묘사한 그 그림들은 그의 일기였고 그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표현주의라는 미술계 아주 위대한 새로운 양식을 최초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삶의 일기처럼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을 사랑해도 인간에 대한 두려움, 그 만남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던 문크처럼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한 몇 번 정도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잖아요.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피해 다니고 싶고 인간이 두려워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상처받을 각오를 안 하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데 상처가 너무 많으면 인간을 피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제 다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차라리 외롭고 소외되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자연을 대면하는 거나 자신의 운명을 대면하는 거나 신을 대면하는 것은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 몽크가 그린 그 유명한 그림, 절규, 스크림, 그 절규를 보면은 어쩌면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그 두려움, 그것은 신에 대한 공포심, 그것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신의 현현 앞에서 이제 공포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인데, 한 신부님이 미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왜? 하고 대답하시는 바람에 기절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래요? 근데 진짜 나타나시면 어쩔래요? 왜? 하고 대답하시면 우리는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놓고도 왜 우리는 두려운 걸까요?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햇빛의 곰팡이가 노출이 되면 그냥 즉시로 소멸되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가끔하다가 뭐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돌멩이 발로 톡 걷어차면 어때요? 그 밑에 작은 벌레들이 잔뜩 살다가 순간적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막 도망가죠. 정신없이 도망가죠. 내가 언제 지네들 잡아먹는다 그랬나? 왜 도망가요? 벌레들은 빛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맨눈으로 햇빛을 볼 수가 없죠. 그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도저히 하나님과의 만난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 같은 경우도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을 만나러 가기 전에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의 두려움을 모든 재물에게 다 쏟아붓고 신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들이 인간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움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다섯 번씩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하는데 그들의 자세는 어때요? 이마를 땅에 납작 대고 엎드리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장 중요한 예배 형태로 규정하죠.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영광스럽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로 역할을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예언자는 궁중 예언자이고 왕족으로서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심정을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요 지금 화를 당했다는 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됐어요? 왜요? 만군의 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다.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보고 이렇게 이제 난 죽었다라고 예언자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사야서 6장 1, 2절에 보면요 그가 본 것이 나와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거 봤어요.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고도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예언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 이 지경이죠.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요 절망하죠.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경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법궤를 만졌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가말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가말리엘은 학자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놀랍게도 가장 순결한 여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면 평안할지어다 하고서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첫 번째 느낀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밧줄을 몸에다가 묶어서 들어갑니다. 몸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종소리가, 방울소리가 멈추면 죽은 거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밧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내야 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가랴가 자기의 순번이 되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제사드리러 들어갔다가 천사가 나타나니까요 거의 죽은 지경이 돼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천사가 한 첫마디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니,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첫마디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요. 결국 우리는요 결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만남, 그것은 천사라는 중간 매체를 거칠지라도 공포에 사로잡힐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한쪽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하는데 한쪽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으면 그 대화가 되겠어요? 만남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요 사랑의 만남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인간은 바로 죽으니까, 완전히 사색이 돼버리니까 뭐 대화를 할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균형이 깨어진, 그래서 온전한 사귐이 불가능한 이런 잘못된 만남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인간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순간부터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피했나이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범죄한 인간의 특징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이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할 수가 없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대면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탄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역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히려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아기를 대하는 평안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기를 대하는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부서뜨리러 오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 주러 올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요? 도리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아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 아기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슈퍼맨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그분은 강한 용사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그분은 성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왜 성인처럼 완벽한 그러한 위엄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진짜 우리를 깊이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이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공간학이라고 합니다. 프락시믹스라는 이 학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가입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모든 거리감에 대해서 네 가지로 아주 중요한 분류를 했습니다. 많은 시험을 거쳐서 인간의 거리감을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 그것은 45cm 이하의 만남이에요. 그럼 만날 때 45cm 이상 가까이 가는 것은 상대편의 호흡이 느껴지는 만남입니다. 아직 약간 떨어져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지금 45cm보다 더 떨어졌죠. 얼굴과 얼굴이. 이건 아직 상대편의 호흡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것은 애인 사이나 아니면 엄마와 아기 사이. 그럴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적 거리입니다. 사적 거리는 45cm에서 120cm 정도입니다. 이것은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이런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은 가까운 지인끼리 관계에서 거리예요. 지금 옆에 사람, 아는 사람이지 대부분. 그러니까 약간 붙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약간 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적인 거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인데 120cm에서 360cm 정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목소리로 말할 때 들리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격식과 예의가 요구되는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먼 거리가 360cm 이상이 되는 공적 거리입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쳐야 들릴 수 있는 거리이고 가수와 청중의 무대에서 가수와 청중의 거리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공적인 거리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더 친밀히 하게 되면 내려가겠죠. 이제 내려가서 옆에서 소근거리면서 설교를 해주겠죠. 이런 거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어디까지 다가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나가면서 유아부실에서 애들이 나올 거예요. 갓난 아기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 선배들이 이제 애를 낳아갖고 가끔 나오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보면 아유 귀여워라 하면서 언니 애 좀 줘 하고 뺏어갖고 안고 볼을 비비고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하나 안 섞여놓고 45cm보다 더 가까워요. 얼굴을 비비고 머리를 싸놓고 안아주고 얼렐렐레 하고 난리예요. 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이 그러겠어요? 걔가 애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막 가깝게 하잖아요. 갓난 아기란 이유로 여러분이 친밀감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는 거리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 애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언제 날 봤다고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아기에 대한 거리감은 전혀 없어요. 친밀한 관계, 엄마와 아기만의 관계 같은 그런 독특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정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도 아니고 사적인 거리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를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이라든지 안나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때요? 아기를 안고, 아니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기를 안고서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감히 하늘 왕자님을 자기가 만져요? 아기로 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리감을 두지 않게 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너무 신령하고 거룩하고 성자와 성녀 같은 사람이라면요 죄인들 입장에서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죄인들은 자기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꼭 죄인끼리 어울려요. 깡패들은 깡패끼리 어울리고 또 정말 안 좋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자녀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게 편해요. 너무 맑은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또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주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이요. 흉악한 사람들이요. 자기보다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면서 아기들을 대면할 때는요. 전혀 부담감을 안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갓난 아기들처럼 해맑은 모습처럼 순수한 인간은 세상에 없거든요. 어른 중에 아이같이 순수하고 맑고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더러운 죄인이요. 애기들 보면요. 완전 무장해제됩니다. 그 아이 안고 초롱초롱 눈망울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지만 부담이 안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로 오신다면 왕으로 오신다면 용사로 온다면 누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한 아기로 오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이렇게 친밀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미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요?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들의 구별이 없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죠. 아기를 대면하는 평안함으로 죄인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까이 아기로 오실 때, 이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한 이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이처럼 친밀히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운명을 넘겨준 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에게 운명을 넘겨준 신. 여러분, 아기로 태어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은 신적인 부담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주 가장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인류 가운데 반짝 보여주셔요. 노출하셔요. 그것이 사탄에게는 공포를 심어주는 이야기였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에게, 사탄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는 그 메시아가, 그 후손이, 그 아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의 탄생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한 여자에서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에게는 자기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장하건 없애건 사탄이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3000년, 3200여 년 전에 이집트에서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남자가 태어나면 산파들이 아기를 목졸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수로든지 죽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왕의 명령이었어요. 히브리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갓난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는 이유로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왕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왕의 마음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이 앞으로 2000년 후에 태어날 아기를 완전히, 1000년 후에 태어날 아기를, 그 씨앗을 먼저 말리려고 한 거죠. 예를 들면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 왕비에게 있었던 사촌 오빠 모르드개가 그 당시 뭐 국무총리와 같았던 하만에게 행차하는데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화가 나서 저놈이 누군지 조사해봐라, 저놈이 어느 민족에 속한지 알아봐라 하고서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서 모르드개가 속한 유대인을 동시에 한 날에 몰살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만들어요. 왕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동시에 그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악하고 못됐다고,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멸한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의 교만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에게서 태어날, 그의 후손 중에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거죠. 헤롯 왕 때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두 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참혹한 아기 학살이 진행이 돼요. 왕이 어떻게 자기가 다스린 백성들의 아기를 학살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온 군주들과 세상의 제왕들과 힘을 이용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그분이 지금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저 같았으면요, 이런 지경이 되면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올 때는 중무장으로 와 왔을게요. 우리들이 기대하는 뭐 슈퍼맨이 되든지 배트맨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자주한 가장 강력하게 완전한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핏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 이래야만 됐을까? 여러분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봤죠?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핵심 코드가 뭐예요? 미래의 기계들이, 미래의 전사인 기계들을 제압할 총사령관, 그 사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현재로 터미네이터를 보내가지고 그 총사령관의 어머니를 애 낳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태어날 거니까. 이것이 작가가 뭐 이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코드가 바로 그거예요.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이 그냥 성탄의 노래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왔는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됐던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인간에게 다가올 때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핏덩어리로 인간 가운데 내던져진 상태가 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이 그 아기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버림받아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 됐어요. 사관에, 여관에 빈방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도 자리를 양보 안 하고 비참하게 짐승의 우리에서 냄새나는 세균 덩어리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죠.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도망가야 했어요. 애굽까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계속된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계속 어쩌면 죽일까,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거하려고 계속 가만히 엿보는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더구나 그분은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그 아기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살가죽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매질을 당하고 그분은 결국은 벌거벗겨진 채 그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만나러 오시는 길이 너무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잔혹한 인간들의 손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내 운명은 그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떻게 비난할지, 조롱할지, 사람들한테 흉보고 다닐지 몰라요. 그래도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운명 전체를 그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 돈은 손대지 마세요. 내 돈에 대해서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네 돈하고 같이 살아라고 아마 사랑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명예에 누를 끼치면 당장에 쫓아낼 겁니다. 내 명예가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랑하세요.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느냐, 목숨을 선택할 경우는 당신 선택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요, 전적인 위임입니다. 내 운명 자체를 당신의 손에 맡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냐면요, 그분의 운명을 인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지. 너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해도 좋아. 내가 너 사랑하다가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내 생명이 끊어져도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을게.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만 있다면, 너가 느낄 수만 있다면 나는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벌거벗겨진 채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 가운데 조롱 가운데 죽어도 너 사랑한다. 그게 성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지금 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요, 신이 인간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이에요. 원래는 인간이 신을 만나러 갈 때 인간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만나러 오는데 신이 두려운 순간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자신의 운명을 딱 맡기는데 얼마나 두려워서 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자들 몇 명 그 힘없는 제자들 불러놓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이 할 말입니까?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벌거벗겨져 인간의 손에 완전히 넘겼을 때 그 잔인한 인간들의 죄악 덩어리인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참혹한 일을 당할 신이 인간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의 하나님과 달라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 창시자 크리슈나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만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일본의 속담 중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달은 같은 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존 휙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을 만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 어디에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산을 오른다는 것은 내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선행과 율법의 준수와 자기 의를 가지고 기어이 그 거룩한 경지까지 인간이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신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은 신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한 아기로까지 미쳐날 정도로 내려와서 밑바닥에서 두려움으로 인간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신의 수준이 돼서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고 아기가 되어서 그 밑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구간에서 바닷가에서 세리집에서 가장 누추한 곳에서 가장 미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탄은 우리가 그렇게 신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경지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본체를 벗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으로 낮아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시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인간이 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엄청난 만남,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이 그래서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이 역설적인 진리는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종교로 고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의 개념을 규정해놓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니까, 인간의 본능을 거꾸로 뒤집는 거니까요.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은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셨습니다. 모든 걸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처럼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나 같은 죄인, 부정하고 더러운 이가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도록 한 아기로 순수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간절함과 그 치열함과 그 아픔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간절한 만남에 대한 요청에 만분의 일이라도 그분을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은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죄인이 부담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시편 73편 27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요?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선도 내려놓고요, 외식도 내려놓고 진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대면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결코 우리의 태도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과 명예를 가지고 상대편을 위협하는 자세로 다른 인간관계를 거리감을 두고 형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진짜 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요, 얼마든지 무장해제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운명을 맡기는 심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벗어주는 마음으로,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는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사랑하다가 병이 나고,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사랑하다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탄의 만남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보세요, 이 민족이요, 정의를 외치면서 또는 뭔가 이 시대 역사적인 심판에 대한 외침을 하면서 너무 굳어지고 있어요. 너무 의로워지고 있고요. 너무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갈라서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함과 사랑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날이 오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평화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상처투성이가 될 거예요. 성탄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함과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을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고와 사건을 접하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놀랍게도 심판의 주가 아니라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내어 맡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 벌거벗겨져서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악하고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소홀히 대했고 여전히 멸시했고 외식을 떨고
신앙이 있는 척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내게 다가오시는 그 고통과 그 아픔 내 마음으로 내 눈물로 씻어드리고 닦아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에 그동안 인간들을 만나는 두려움, 상처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주님 닮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무장해제된 상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옵소서.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내 삶 속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십년십년마다 하나님 이 사랑 그대를 경험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굳어짐, 교만함과 안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오신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지금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하며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아기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위엄과 사랑을 드러내며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